예전에는 산부인과 하면 애를 낳으러 가는 곳이라고 인식을 했는데요. 그에 비해서 요즘은 부인과 질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애도 안 낳는데 무슨 부인과 질환,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. 가장 대표적으로 작은 군종, 성근증, 난소난종들이 10대, 20대에서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. 사실 부인과에서 있을 수 있는 산부인과적인 질병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전에는 30대, 40대, 50대에 국한된 질환이라고 생각을 했고, 특히나 출산을 많이 한 여성만이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. 요즘 결혼이 늦어졌고, 예전에는 아기를 낳을 때 산부인과를 처음 가고, 그러다 보니까 출산을 경험한 여성만이 어떤 병에 대한 인식이 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당연히 산부인과의 방문 경험 횟수에 따른 거였습니다. 요즘은 10대, 20대에서도 약간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환경 호르몬이 많이 들어간 식품 보존제, 이런 음식들을 많이 접했거나 인스턴트를 접했거나 아니면 이런 플라스틱으로 된 용기에서도 여성 호르몬을 교란시킬 수 있는 물질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. 예전에 비해서 작은 근종이랄지 난소난종이랄지 성근증이랄지 이런 병들의 연령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. 따라서 일찍 발견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, 그 다음에 10대 때, 20대 때부터 이런 근종이 성장을 하기 시작하면은 예전에 비해서 더 기하급수적으로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10대, 20대 혹시라도 생통이 심하거나 모유경이 있다거나 부종초로 있을 때는 주저 말고 산부인과를 방문하셔서 빠른 진단, 빠른 조기 치료를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.